안녕하세요. 서울 서초동에서 신령님을 모시는 운영공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가 짧은 연애를 이제 하는 경우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보면은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. 남자분들은 창피해서 점집에 잘 안 와.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많이 오거든.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살들이 있잖아. 자궁살이 있는 경우가 있어. 자궁살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태, 우리가 신으로 말하면 태아령이라고 표현을 하지. 응?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피부정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. 왜 우리가 옛날에 노래 있어. 깊은 산속 옹달샘. 우리는 여자를 이 자궁을 옹달샘이라고 표현을 해.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. 그러면은 이 깊은 곳에서 깨끗하게 남아야 이 옹달샘 물이 깨끗하겠지. 근데 자꾸만 낙태를 하고 거기에서 남자들의 조금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이 옹달샘이 조금은 뭐라 그러겠어? 더러워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러는 분들이 짧은 연애를 많이 해. 짧은 연애를. 근데 나는 낙태를 한 적도 없는데 선생님 왜 저는 연애를 못 해요? 왜 짧은 연애요? 뭐 왜 만나다가 헤어져요? 이럴 때는 부모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. 부모 선에서 낙태를 했거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뭐 무슨 사고에 의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흘려버린 경우가 있잖아. 그 경우가 내려와서 자손한테 물려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그런 경우에는 거의적으로 봤을 때 짧은 연애니까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야. 그 남자한테 못해서가 아니야. 근데 그런 게 내려올 때는 인연줄이 끊어져. 툭툭툭툭툭툭. 그리고 이건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집안에 청춘에 간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야. 근데 집안을 우리가 이렇게 오면은 그 집안도 조상도 훑어볼 것이요. 그 사람의 사주도 훑어볼 것이요.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훑어볼 거 아니야.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를 훑어보잖아. 그 사람네 집안에 청춘에 간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지. 그러면은 집안의 인연문이 끊겨. 이렇게 끊기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인연문이 안 열리는 거야. 청춘에 간 사람은 뭐야? 내가 인연을 못 맺고 간 사람네들을 우리가 청춘에 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. 배필을 못 만나고 연애를 못 하고 이런 인연줄이 끊어진 사람네들을 말하는 거잖아. 그런 사람네들이 있는 집안은 애기들이 툭툭툭툭툭툭 끊어지더라는 거지. 이건 신적으로 본 거야. 근데 우리가 짧은 연애를 나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요? 왜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할까요?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한 거는 내 배필이 진짜로 그냥 흘러가는 구름만 그런 거지 내 배필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신으로 정말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주상을 훑어보고 무언가를 그 사람의 사주를 훑어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나오더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여자분들 이 옹달샘을 이 자궁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. 요즘에는 시대가 시대이고 뭐가 그래서 그냥 숨기고도 가고 알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만은 그게 흘려버리는 게 그냥 그 당시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중에 나한테 영향이 올 수가 있어.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. 그럴 때는 정말로 선생님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만약에 자기가 그런 게 있겠다 싶으면 와야 돼. 와서 걷어야 돼. 그런 거는 해결을 해야 돼.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안 돼.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.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게 얘기가 있거든.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어.
그런 거는 본인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마신네들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피부종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끊어지면 그건 거두어야 되고 그 집안을 훑어봤을 때 청춘에 간 사람이 있어서 그 집안의 인연문이 끊긴다면 그 청춘에 간 분은 보내드려야 되는 거거든. 괜히 내 곁에 머물지 말고 그냥 한스럽다 하지 말고 원통타 하지 말고 좋은 데로 가세요 하고 보내드려야 되는 거야.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런 거는 조금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니 그런 거는 선생님들의 힘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표현하는 거예요.